당면입니다. 완전 새콤하게. 맛있네. 오! 뭐라? 네, 녹화 시작했어. 일단은 찾아보니까. 여기서 잠깐! 북한 물건도 구하기 힘든데 북한 음식 뭔가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싱겁다, 무맛이다, 맛있을까? 먹을만한 게 있나? 여러분께 다양한 북한 음식 소개해드리려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마포 있고 종로 있고 북한에도 강남에 있고 한데 마포 마포로 갈까? 여기 첫 번째로 나오니까 맛있을까? 너무 맛이라 아아아아아 진짜 잘해. 지금 출발하는 사진이 저희 두 분이에요. 네. 어묵생장 하나랑요. 평양냉면 네. 하나. 네. 그리고 소고기 초무침 하나. 소세지인데 하나요. 네. 전 이미 먹었습니다. 어때? 진짜 오랜만에 그 약간 속세 음식을 먹잖아. 그런데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언니 근데 이거 김치인 거 알아요? 이거 콩나물 김치고. 어 진짜? 어. 이게 백김치? 그리고 이거 양배추 김치래요. 백김치는 동양식이고 콩나물 김치는 경기도식이고 양배추 김치는 양강도식이고 아... 양강도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양배추가 안 돼요. 하늘 저녁에 내가 양강도 하면 경기도 가서 그냥 달라. 그거랑 약간 등심이 순대국밥, 돼지국밥. 하나, 둘, 셋. 돼지국밥.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연애자가 진짜 훈련을 저희가 먹었어요. 연애자가 그래서 훈련을 하니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면에다가 직접 뿌린다. 싱거워. 이제 우리가 먹는 냉면이랑은 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 싱겁? 삼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맛이 아예 다른 것 같아. 응응. 어때? 똑같다. 소고기 초무침. 아, 소고기 초무침. 초무침이 진짜 새콤하고 약간 입맛 어떻게 여기 놔도 될까요? 옆에 놔도 찐이야 진짜. 와우 진수성찬. 어때 어때? 완전 부드럽고 껍질이 없는 듯한 느낌? 찹쌀쌀. 근데 이거 쫄깃하다 진짜. 근데 김치 꿀팁 어때요? 어. 아까 언니처럼 어때?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묵던 집인데 기도가 시작해서 이 서울로 좀 나왔죠? 그 전에 개성이 있었거든요. 네, 네. 개성이 음식 제일 화려하고 깔끔한 있잖아요. 인부자네가 평양에 있으니까 먹음조리사는 다 평양에 되잖아. 그래서 평양이 음식이 발전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자식을 이기듯이 정말 하나하나 기존하게 소중하게 살아서 내놓으면 먹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접받는 네, 맞아요. 너무 기대된다. 오, 맛있어. 와, 야, 국물이 진짜 진국이다. 어디서 먹어본 맛이 없네. 갈비탕? 어, 갈비탕. 아, 그러네. 근데 거기에 야채 많은 갈비탕. 될까요? 네, 언니. 쫄깃쫄깃해. 오! 오!
너무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 야채, 당면. 근데 약간 순댓국. 갈비탕. 달라. 영태. 영태야. 안경 벗으면 되게 찐데. 이거 부자들만 먹는 거잖아. 와, 쫀 한 맛을 사이다 맛을 쓸 때 있어요. 쫀 한 맛, 한국인. 쫀. 아, 어딨어? 요거, 이런 거. 야, 수빈아. 도전. 김치에 들어있는 거. 도전. 어떤 맛인가요? 회. 회 맛이에요?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느낌도 안 되고 되게 쫀득쫀득하고 아 김치가 진짜 여기 다 맛있는 거 되게 진짜 김치 맛집 날때요 밥을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어놨지? 진짜 너무 맛있다. 언니 오늘 맛있었어요? 네 완전 엄청 배불러요. 오늘의 원픽 순대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내 원픽 이거 나 배불러 밥 먹으려면 내 밥 안 말았으면 후회할 거야. 8만원 가격 잊으실 만한가요? 잊었어요. 맛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다섯 글자로. 와, 어복 제발. 이 김치랑 고구마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할까요? 하이. A few moments later. 어, 이게 뭔가요? 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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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초점 맞춰줘? 오, 여기서 초점 잡힌다.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아니,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안녕히 계세요. 동무. 마시라.